이런데 뭐 점집에 와서 나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면 참 좋아. 근데 보통 안 그런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근데 오늘은 나도 쓴소리밖에 안 나와. 왜냐? 우리 본인의 사주를 놓고 보면은 본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밖에서 막 이상한 수다를 떨었잖아. 근데 그게 왜그 수다를 떠나 나도 의아했거든. 근데 본인의 사주 자체가 그래. 어떻게 보면 인간 유립을 해야 되고 정말 밤에도 내가 비단 옷을 입고 밤이슬을 맞아야 되는 사주예요. 근데 여기서 본인이 잘 풀리면 연예인이야. 근데 나쁘게 풀리면 화류계 쪽이야. 그리고 또 하나 그나마 좀 중박을 친다면 본인도 우리네처럼 무당사주야. 많이 듣긴 했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왜냐하면 본인의 김씨하고 이씨가 있다 그래요. 그건 몰라요? 네, 그건 뭘, 왜한 번도 할머니 몰랐어요. 대성씨가 김씨하고 이씨가 있다 그래. 아, 네. 근데 이 양단부리의 신명이 자꾸만 정씨인 본인한테 내려온다 그래. 그러다 보니 본인도 17, 18개라 그래요. 그때부터 해서 인생이 좀 뒤웅박이야.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도 내 부모가 있다 한들 그 그늘 밑에서 살 수가 없어. 지금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요? 지금은 살아요. 원래 안 살았었죠. 한 1년 정도 밖에 나갔다가, 네, 자취했다가 다시 들어온 얼마 안 되긴 근데 했어요. 엄청 답답하지 않아요? 네. 그죠. 근데 본인도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나와야 되고, 어떻게 보면 부모한테서 독립을 좀 일찍이 해야 되는 사주예요. 그렇다 보니, 한편으로 놓고 보면은 남들이 봤을 때는 참 부러워. 근데 본인의 속을 아는 사람이 들여다봤을 때에는 참 측은하다 그래. 근데 본인도 한편으로 놓고 봤을 때내 특유의 정신병 아닌 정신병이 있다고 그러거든. 본인 항시 불안해요? 약간 조금 불안한 느낌인 건가 그게? 조금 빨리빨리 하고 싶어 해요. 뭐든 약간 그죠? 빨리 이루고 싶은 게 많은데 조금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불안감이 다 오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자꾸만 일에 실패가 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격이 급하다. 그 차원을 넘어선 것 같아, 이거는. 그래서 내가 정신병이라고 한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 나는 항시 완벽해야 돼. 나는 항시 뭐를 해야 돼? 근데 이게 내 눈앞에 잘 펼쳐지면은 내가 뭔가 안도가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서두르는 것만큼 뭔가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뭣도 없고, 하다못해 사람을 만나려도, 야, 이거는 뭐지? 이러면서 한숨만 쉬게 되고, 그러다 보니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내가 이루어지다 보니 항시 불안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끝으로 해서 자꾸만 본인 스스로가 하나 내가 흠을 잡자면은 계획만 무성해져 자꾸만. 그러다 보니 뭔가 용두사미해지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다 보니 이상하게 여행을 바란다 그래. 여행. 편하게 가고 싶다고. 아, 네, 약간 아 그냥 그런 뜻이에요. 슬슬쩍 시원히 다 먹고 싶다고. 근데 본인 사주가 그게 안 돼요. 그렇다 보니 본인은 정말 열과성을 다 해야 돼.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하게 아는 소리도 찍찍해. 아는 소리가 뭐냐면, 흔히 말해 예감, 직감, 촉.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디로 걸어가고 있어. 근데 신장 기업회 때, 야, 저기 망할 것 같아. 정말 망해. 근데 가다가 허름한 집이야. 야, 저기 잘될것 같은데? 갑자기 막 테이블링 기계 설치하고 잘 되고. 그런 예감직감 촉도 있고, 그렇게 아는 소리도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본인한테 부탁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직 어린 나이야, 24시면. 근데 하나 명심해야 될 게, 본인도 우리처럼 차라리 그냥 무당을 하시거나, 아니면 어디 한 군데 단골집을 정해서 좀 빌고 가라 그래. 그래야지 그 불안증이 조금 감소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원래대로라면 본인이 지금 공부할 나이거든? 근데 학업의 바람이 없다. 뭐예요, 지금? 그냥 사는 것 같아요. 그냥 나중에 뭘 할지는 생각을 좀 해놓기는 했는데, 그거를 하려면 돈이 좀 있어야 되고, 또 돈을 모으고 있기는 한데, 제 생각엔 너무 적은 금액이니까, 그걸 하기에는 너무 적은 금액이니까, 그냥 약간 남들처럼 모으고 있는데, 그게 너무 성에 안 차고, 그냥 계속 그런 반복인 것 같아요, 좀. 그렇다 보니 자꾸만 본인 스스로가 낙담이 따로. 그러다 보니 본인 스스로가 자꾸만 루즈해지고 지치고 재미도 없고. 기대가 좀, 기대에 비해서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커요. 그러다 보니 사람의 마음이 나약해진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자꾸만 이 조상이고 신이고 본인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더 일이 안 풀리고 더 내가 주저앉게 되고 한숨 쉬게 되고. 나는 본인이 이 신명을 참 이게 아이러니해요. 본인 사주가 무당에 대해서 편할 수 있다면 무당을 하라고 내가 간곡히 말을 하겠어. 그것도 아니야. 왜냐? 않아요. 본인은 본인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야. 네. 본인이 우선시돼야 돼. 네. 근데 무당이라는 사람들은 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네. 이 신이 먼저 돼야 네. 되고 신이 영순위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솔직히 본인은 그거 못해. 네, 그럴 것 같아요. 내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 남자를 안 만나? 아유 못해. 못해. 네.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나는 본인의 이 운을 좀 활성화를 시켜서 본인이 좀 쉽게 걸어갈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웃겨. 자꾸 나오는 말이 그래. 17, 18대부터 본인이 뭔가 학을 떴대, 사람한테. 네, 약간. 어. 그리고 또 하나는, 야, 인생 혼자다. 네. 야, 씨발, 독고다이요. 네, 네. 이러면서, 야, 그래, 대가리 검은 거 거두지 말라더니, 그래, 이 말이 그 말이구나. 네. 어린 나이부터 일찍이 철이 들었다, 그래. 아, 그러다 보니, 네. 자꾸만 본인이 내가 성공을 해야겠다, 내가 이뤄내야겠다, 이 욕심이 네. 커요. 약간. 어.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급하다고 본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서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의 이런 운대가 열리는 게 27, 8 지나서야. 어렵다. 그럼 그전에는 뭐 해요? 근데 나는 본인이 가장 좋은 거는 본인 나는 간호사 했으면 좋겠어. 간호사요? 어. 무서워요. 뭘 무서워요? 주사 넣는 것도 못하겠고 무서워요. 하면 잘할걸? 그런가? 약간. 근데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뭐 계획하고 있다는 게. 그냥 솔직히 말하면은 하고 싶은 건 없어요. 하고 싶은 일이란 건 아예 없는데 그냥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거고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 뭐 사람한테 그렇게 막 이렇게 아쉬운 소리 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회사 다니는 것도 막 점집 갔을 때도 회사를 다녀봤자 3개월에서 6개월이다라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고 제가 생각해도 약간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또 뭐 좋은 회사를 들어갈 수 있는 스펙이 있는 것도 아니기도 하니까 약간 저는 그냥 돈을 많이 벌고 싶었는데 그리고 아쉬운 소리 안 하고 그러면 그냥 단순히 장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과연 장사라고 본인이 잘할까? 아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요? 열심히 한다고 될까? 열심히 안 할까요? 약간. 왜? 남 밑에서 일 못하는 사람은 내 일을 해도 못해요. 그래요? 왜? 내가 사장이 되니까 더 나태해져. 왜냐 본인은 한번 풀어지면 계속 풀어지잖아. 네. 만약에 오늘 장사가 안 됐어. 아 일찍 닫고 들어가자. 내일도 장사가 안 됐어. 하고 좀 늦게 열지 뭐. 근데 간호? 내가 왜 간호사를 추천을 하냐면은 본인의 이러한 사주를 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추천해. 그래서 만약에 간호대학을 못 간다 그러면 간호조무사라도 하든가. 근데 또 본인 욕심이 안 차지. 네. 아이러니한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이 철은 들었다만 아직 솔직히 사회 경험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 그러한 면에서는 약간은 문외한인 거야. 무식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네. 그냥 모르는 것뿐이야.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어린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본인이 내 꿈을 좀 정해서 어떻게 보면은 무작정 돈 많이 벌자. 그럼 돈 많이 번다면 뭐 몸 팔 거니? 아까 그랬잖아. 본인 본인을 살아간다고. 또 그 짓거리는 못해요. 아무리 돈 많이 준다 해도 그 짓거리는 또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했다시피 본인이 이 사주를 떼무라고 그나마 좀 할 수 있는 거를 찾자 이거예요. 근데 나는 가장 추천이 간호사. 다른 거는요? 없어.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없어. 선택지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본인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파생되는 직업을 찾아봐야죠. 나는 큰 머리만 줄 뿐이에요. 왜냐? 요즘은 하도 직업도 많아.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농업하는 시대야, 뭐 선비가 되는 시대야, 뭔 시대야, 그럴 때에는 직업군이 다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탁탁탁 말이 나와. 근데 요즘 직업군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머리만 줄 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잘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다. 아까 내가 물어봤잖아요. 있냐고. 근데 있다며. 근데 난 솔직히 이 사람이 본인한테 크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고 느껴지진 않아요. 그래요? 뭔가 옆에서 화이팅을 넣어주기는 해. 그래요, 안 그래요? 저 아직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히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옆에서 화이팅을 넣어주기는 해. 네. 그걸 내가 조언이라 칭할게요. 네. 근데 본인 귀에 따갑게 들려. 잔소리처럼 들려. 그러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되는 거야.
말을 해도 똑같은 말을 해도 아다르고 어다르다 그러잖아요. 이쁘게 말을 해서 본인한테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 수 있게 이끌어주는 사람이라면 만나라고 하겠어. 그게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아. 괜히 본인 치받게 만들어요. 쉽게 말하면 꼴받게 만든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쉽사리 정은 좀 안 줬으면 좋겠어. 근데 너무 잘생겨가지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야. 얼굴 뜯어먹고 살 거니. 너무 잘생겨서 약간 그런 거. 조금? 그래서 말했다시피 정은 주지 마요. 깊게는. 깊게는? 왜냐하면 본인이 허우적될 것 같아. 그래서 차라리 그냥 본인이 즐길 만큼 즐기고 뭐하고 뭐하고 정말 나한테 도움되는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 주변에 좀 그 점재 다니시도 그렇고 모두 그렇고 약간 제가 생각해도 그렇고 인복이 없는 것 같거든요. 약간. 인복이 없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냥 냉정히 얘기해 줄게요. 본인 스스로가 사람과의 이런 관계에 있어서 노력을 안 해. 대인관계에 있어서. 아 그러기는 해요. 왜 노력을 안 하는데 심은 뭐 어떻게 뭐 상대편이 심은 뭐 호구니? 그러기는 하는데 약간 봤을 때 좀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되는 건 상관이 없는데 해가 되는 분들이 좀 많다 해야 되나? 그런 것 약간 만나는 남 그 전에 만났던 남자들도 그렇고 친구들은 해가 되는 정도까진 모르겠는데 남자들이 좀 많이 해가 되는 친구들이 좀 많았어요. 그렇게 만드나요 제가 약간? 얘 정신 차려. 너가 그렇게 만드는 거야. 제가 그렇게 만들어요? 왜? 본인은 그게 있어요. 난 내가 쿨해. 난 내가 뭔가 깨어있는 사람이야. 이런 거 어필하는 걸 좋아한다 그래. 그렇다 보니 사람을 만날 때 어느 정도 구속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고 서로 조율이란 게 돼야지 오래 만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은 은근히 나 까칠해 뭐해 이런 거를 어필을 하면서도 맞춰줘. 그러니까 이 사람들 눈에는 아, 얘 호구구나. 아 그런가? 얘 정신 차려. 네가 이렇게 다 맞아놓고서 뭐 죽음하고 그 사람들 나쁘다 그래. 얘 원래 새님도 집에 옆에서 빨아주면은 지가 왕이 되는겨. 얼굴값 좀 해. 좀 마스크 때문에 내가 얼굴을 못 봤잖아요. 근데 우리 할머니 하는 말이 그래. 얘도 얼굴 같지 말해. 아 그래요? 약간 차라리 못된 년이 될 거면 못된 년이 되고 진짜 그냥 무수리가 될 거면 무수리가 되고. 아 너무 애매하다. 그거. 어설프게 못돼 본인은. 그러기 때문에 본인이 더 다쳐. 그리고 생각을 가만히 해봐. 특히나 21살에 만났던 놈 누구야? 어? 누구였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나 나오는 말은 본인이 21살에 네. 3월인가 4월이라 그래요. 네. 그때 뭔가 누구였지? 엄청 당했어. 본인이. 누구였지 걔가? 근데 생각나는 애가 하나 있긴 한데. 뭔가 보지. 네. 네. 엄청 호되게 당했어. 네. 근데 그때를 잘 생각해보라 그래 우리 할머니가. 본인 은근히 끌고 가려다가 본인이 끌렸어. 그러다가 본인이 혼자 몰라 나쁜 년 독박 썼대. 어 맞아요. 얘 정신 차려. 맞아 맞아. 하지 마. 차라리 그냥 못된 컨셉을 잡든 뭐를 하든 그렇게 밀고 나가요. 맞춰주는 거랑 호구가 되는 거랑 한 끗 차이거든. 그것만 조심해요. 그러면 연애함에 있어서도 봐봐 지금도 이 사람 너한테 도움 안 돼. 잘생겼는데요. 처음으로 잘생긴 사람 만나 봐요. 잘생겼는데요. 아, 어떡하죠? 잘생겼는데요. 내가 모든 걸 다 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정 주고 마음 주고 몸 주고 뼈 안 맞는겨. 그럼 안 돼. 아, 근데 약간 처음으로 잘생긴 사람 만나 봐서 그 전까지는 좀 뭐야 그렇게 못되게 됐어도 잘생겼었기만 하면 약간 뭔가 아 잘생겼으니까 뭐 이 정도야 뭐 이러고 넘겼을 텐데 못생긴 게 그렇게까지 하니까 너가 그렇게 만들고 봐봐 이 개념 나오는 말이 아니라니까 샌 이상한 것도 지금 네가 와 지금 왕이 된다니까 아우 안 돼 그러지 말아요 얼굴값 좀 하고 살아요 네. 아유, 그럼 나중에 아 나중에 잘 살기는 해요 근데 약간 그건 나중에 보러 와요 그래요? 뭔가 꿈을 정하고 목표를 정했을 때 와. 아직은 너무 까마득하구나. 무당은 끼켜봐야 2, 3년 더울 잘 봐요. 아... 사주랑은 다르니까.